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실장님. 간호법은 의료개혁의 모멘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글쎄요, 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현재 간호법이 대통령께서 거부한 간호법을 매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좀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걸로 제가 피해 간호사 말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 수석님이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그건 뭐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뭐 전혀 상이한 그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언제고 급격한 증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왜곡이 바랍니다. 왜곡이 아니고요.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잘못 질의하는 알고 거 계세요. 아니고요. 의원님 아까 잘못 들은 것에 알고 대한 계십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의원님이 겁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피해 간호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했던 답변을 사람이고 요구할 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 실장이라고 마음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의원님의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기 제1야당의 때문에 입장을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습니다. 간호법 이 상태로 통과되실 거라고 봅니까?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어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이 마세요. 뭡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워딩이 뭡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원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영수회담 석상에서 연간 제가 받아 적었어요. 수백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2,000명, 1,500명 이상 증원에 동의했다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과 제가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세요. 이재명 거예요. 대표에게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영수회담에 나온 아니, 기사를 기사 얘기하지 살펴보세요.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1,500명, 2,000명 증원에 동의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석상에서 제가 그 말씀 책임지십시오. 받아 적었어요 제가. 저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곡된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꾸 제 발언이 왜곡됐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정기선 대표가 실장이 받아 적었다는 거 입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좀. 자 노정면 의원님. 의원님 저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를. 자 노정면 의원님. 네. 네. 꼭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예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 답변을 듣고서요. 예 박성준 간사께서 예 재추가 질의를 예 신청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팩트를 잘 정리를 해야죠. 저도 그 자리에서 영수회담에 있었는데. 우리 민주당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의 인원에 대한, 의대 정원에 대한 것은 늘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의대 정원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한 것이지 1,500명, 2,000명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의대 정원에 대한 필수 공공 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필요성 민당 그동안의 그 가치를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을 영수회담에서 얘기를 했지 2,000명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누가 지금 2,000명에 동의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영수회담, 비서실장께서 팩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의 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네? 우리 당은 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동의한다는 얘기였지 2,000명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팩트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도 비서실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통령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숫자를 얘기한 기억은 제가 없어요. 한번 수첩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예, 노정면 의원님, 네, 예. 예,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